야, 근데 꼭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온정 맞아. 나라 거기야. 다른 거 없냐고. 맛있어? 개맛있어? 개맛있어. 제 인생 맛집이고요. 그 내가 여기를 진짜 예약내역 보여줄 수 있는데 10번 왔어. 와,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해 질 수 없다 해가지고 그에 못지않은 맛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양문 저기 사장님 울상이시던데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울상해. 아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취지가 서민 살리기였는데 서민 취지야 담가버렸어 우리가. 아 근데 양문 그 여기 양스는 그냥 먹는 거예요. 나 이 사장님 죽이고 싶잖아. 본격 소상공인 담그기 컨텐츠. 그래서 오늘 담글 소상공인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야 뭘 담가야 돼? 오늘 담글 소상공인 바로 추상의 비결. 여기 오늘 또 담글 건데 이 새끼 많이 발전했네. 갑자기 자연스럽게 주당비를 꺼내버린단 말이야. 주당의 비결 이게 몇 개 들어있죠? 10개 들어있어요. 이게 이번에 우리한테 세상에 다시 왔어. 촬영을 가야 돼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알고 보니까 인연들이 맨날 세벼가가지고 주혜리가 숨겨놨어. 회사에서 하도 사람들이 세벼다 먹어가지고 진짜 우리는 모두 다 먹고 있는. 어떠세요? 근순 속이 어때? 원래 없어? 아, 현수님이랑 부산에 술 먹을 때 그때 없나? 아, 맞네. 머리 아프다. 쟤 진짜 주정비 꼭 들어. 나 진심으로 효과가 있어, 너. 오! 그리고 산 사람은 무조건 또 살걸? 맞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한 게 한 두 달 전인 거야. 근데 무조건 우리가 최저가야. 딴 데 이거보다 100원이라도 비싸. 무조건. 얼만데 그래서? 23,800원. 한 세트에 2,300원이라는 거야. 진짜 싼 거지. 6달 들어있나? 6달. 어, 되게 개싸네. 싼 거지. 그리고 이거 이제 편의점 다 들어가요. 아 진짜? 네. 편의점 가보다는 훨씬 싸겠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싸다니까 그냥. 어디보다 싸. 아마 할 거면 또 몇 달 있다 할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겨우 한 두 달 만에 또 받아와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양스. 여기는 진짜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없잖아.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알려주기 조금 그런 건 뭔지 알아요? 홍대병처럼 나만 아는 가수 이런 거 알지? 아 조금 뭔가 사람 너무 많아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절갑. 절갑까지 오케이. 절갑디 오케이. 야 어차피 재현이 많이 못 먹을 거 아니야 양고기니까. 우리 살만 먹는다고? 어 양스 스페셜 3인의 모듬튀김. 사장님! 나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숨은 거 처음이야. 저희 거기 콜이 미쳤네. 미쳤지. 맛있겠다. 정신 프렌치에 다 들어가 있네. 이거 종합 세트야. 아 뭐 어떡해 너무 설레. 오늘 처음이야. 나 주당의 비결 한식 합시다. 네. 센토니. 근데 주당의 비결 말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 우리가 맨날 먹는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 야 너 2주 쉬고 또 2주 갔다 왔으면 너 이제 한 5년은 너 쉬지 마라 진짜? 나도 이제 뭐 좀 해봐야지. 갔다고도 걸려놓은 게 있어. 나 이 와중에 제가 만약에 임신한다 존나를 지금 할 것 같아. 저희 술도 먹었네. 아야 진짜 어. 나 열심히 하지 이런데 술 좀 주세요. 너무만 생각하지 마. 근데 깔이 좋아 보이긴 한다. 맛있어 좀 보는데. 망해요. 안 드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래 양고기를 못 먹는 사람인데. 사실 15번을 왔다니까요, 여기를. 맛있네. 일단 와. 너무 좋아하지. 양념이 잘 간다니까. 너 나쁘지 않네. 너 그때 제이랑 생일에 왔을 때 IS는 안 됐다 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먹으면 안 먹는 거 알 것 같은데? 왜 무지인지. 아 그래? 네. 프렌치에 난 제일 맛있어. 맞아. 많이 먹으면 좀 물려. 다른 거
있다. 튀김이 있다. 튀김이 진짜 별미야. 이건 뭐예요? 튀김 가봐. 여기 여기 먹을 만하면 여기. 아니야? 그러지. 아니 안 몰라. 쫄돌이 굴려. 김치가 프렌치를 딱 중간인 거. 어 맞아 맞아. 야, 양도 맛있다. 맛있어? 와. 이게 뭐야? 너가 말한 우유튀김이야? 이게 오줌튀김이야. 표고버섯, 그리고 우유튀김, 그리고 가지. 우유튀김이 또 맛집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못 참지, 우유튀김. 그래놓고 오케이. 맛있지? 너무 고소하지? 맛있어. 우유튀김 엄청 흔하게 많거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나 봐. 다른 양 진짜 맛없단 말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버섯튀김이야? 아, 표고버섯.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다 고기 완자 들어있어. 신기하다. 오, 냄새 죽인다. 어떠니? 오줌튀김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네. 진짜 먹었던 진짜 튀김 중에 1등이야. 진짜. 근데 맞아. 양고기는 오케이. 근데 튀김 때문이라도 이거 무조건 가야. 야 이것도 맛있거든? 바지가 존나 맛있다고. 바지가 맛있다고? 바지가 맛있다. 아니야. 야 진짜 맛있어. 바지는 진짜 이거. 난 바지는 그냥 취급을 안 해. 아 진짜 취급하게 된다. 안에 초록색 보이는 것도 존나 얇았는데. 나 저를 못 봤니? 맛있지. 끝났지? 야 가지가 아니네. 나 버섯보다 가지가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그치?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서 계속 그랬어.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가시면 잘 아니야 진짜 맛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 잘 먹는다. 그게 안 쉬운 거 같아. 그래도 뭐라도 할게요. 요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도로 먹고 가야. 이제 수시 주수나 양문에 비해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건 맞지. 네? 그렇지. 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너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양문도 고기는 따라서 사실 엄청 스페셜하진 않는데 양문은 이게 다 그냥 달라버려. 아, 우리는 미슐랭이야. 다, 모든 걸 다 봐. 위생까지 봐. 화장실까지 본다고. 맞짱을 호소인이야 쟤는. 아니 왜 양고기 안 만져놓은 새끼가 지금 괜히 먹어 무슨. 아, 난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게 너 뒤 일정 있는데 술 먹고 가지 처음 먹었지. 양고기 안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먹었지. 난 이걸로 만족해. 근데 다음 맛집은 이제 또 차례긴 해. 기대된다. 아 부담되는데? 나 기대돼 재열이 거. 너만의 맛집이 필요하긴 해. 됐다. 3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얘 양문 양스 쓰시죠? 너 하나 해야 돼. 돼지고기? 그 인천에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혼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야 주당 해비결 하나씩 먹고 이제 마무리하자. 네. 야 그 술을 먹자. 술을 그래, 먹자. 술랑 먹을래. 술랑 먹어도 돼? 네. 짠. 짱돌. 다음 맛집. 지방 간 재열의 인생 최대 최고의 맛집. 100kg 그냥 찍은 게 아니네. 아니 인상 최고는 아니고 그냥 약간 아, 인생 최고로 해. 이거 봐. 약간 제 사처장 중 최악체 정도? 바이바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